엄마와 아빠, 그리고 세 살 난 아들 주한이까지 단란한 세 식구.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안 보이네요. 어딨죠? 아, 이게 라이언. 의자 밑에 몸을 숨긴 채 꿈쩍도 않는 녀석. 제작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긴장을 한 걸까요? 조용하네요. 소심하고. 많이 낯설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순둥순둥하게 생긴 가족의 반려견 라이언. 라이언의 문제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간식을 챙겨주자 요 녀석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는데요. 잘. 아빠 라이언 잘 온다. 옳지. 자.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한참이나 제자리를 도는 라이언. 계속해서 자기 꼬리를 쳐다보며 흥분하는 모습인데요. 엄마가 안 하셨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은 녀석. 괜찮아 이제? 방금 전까지 무섭게 돌던 그 개가 맞나 싶은데요. 라이언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라이언을 키우던 지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지금의 가족들이 녀석을 입양한 건데요. 출산하고 나서 좀 이렇게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라이언이 있으니까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렇게 좀 힘든 것도 좀 덜했고. 라이언과 가족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주한이가 태어났고, 고맙게도 라이언은 아기와도 잘 지내주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라이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원래 아기 때도 집안에서 이렇게 막 꼬리 물면서 돌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심하진 않았지만 장난하듯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런 연장선에서 좀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제 사납게 도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7개월 무렵 시작된 라이언의 꼬리 물기. 처음엔 라이언의 행동이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기 꼬리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위치쯤에서 계속 물리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앞니로 확 긁고 여기도 송곳니로 찍고. 이렇게 지금 상처들 한 다 1, 2년 건데도 안 사라지더라고. 여기 이렇게 있고. 꼬리를 무는 행동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에게까지 공격성을 보이는 바람에 속수무책이라는데요. 원인을 몰라 더욱 답답한 가족들은 혹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산책을 더욱 신경 써서 해주고 있다는데요. 간다. 역시 반려견에게는 산책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라이언 산책은 하루에 얼마나 시켜주고 계시나요? 실외 배변만 해가지고요. 집에서는 이제 대소변을 아예 안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외 배변을 하는 녀석 때문에 하루 두 번 산책은 필수. 녀석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산책을 즐긴다네요. 신나는 산책길에 강아지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으니 라이언, 이제 기분이 좀 괜찮니? 어머!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울마!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마! 미안해. 죄송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얘도 좀 흥분하는 타입이라. 일로 와, 일로 와. 죄송합니다. 아. 친해지려 다가갔다가 봉변을 당한 녀석.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순식간에 돌변해 또다시 자기 꼬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라이언.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도 많이 놀란 것 같죠? 앉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산책을 하다가도 다른 개를 만나면 갑자기 자기 꼬리를 공격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라이언.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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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가자, 가자. 차로 가자, 차로 가자, 차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많이 난감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다른 견주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 개들도 또 너무 자극되고 좀 흥분하니까 피차에 좀 안 좋더라고요. 같이 와도 같이 노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네. 애, 얘는 한 명은 개 잡고 있어야 되고 한 명은 애랑 다녀야 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책도 마음 편히 못하는 신세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모든 개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 라이언을 보고 반갑게 다가오는 개. 이번엔 괜찮을까요? 에휴, 그럼 그렇죠. 또다시 자기 꼬리에 부엉풀이를 하는 녀석. 보호자가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녀석 때문에 늘 죄송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보호자. 라이언의 문제 행동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를 받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네요. 정신없이 산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 그래도 라이언이 어린 주한이와는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잠시 후 라이언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아이. 장난을 잘 받아주나 싶었는데 또다시 폭발하고만 라이언. 몸을 만진 게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녀석. 계속해서 꼬리를 향해 으르렁거립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은 혹시라도 라이언의 행동 때문에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주한이의 장난을 모두 받아주던 라이언. 아이에게만큼은 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3살 난 아이 앞에서도 순식간에 돌변해 자기 꼬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녀석. 아이야, 너 그만해. 아이고, 라이언 곁에서 얼음이 돼버린 아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보이니 놀랄 수밖에요. 이럴 땐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그저 지켜볼 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이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괜찮아, 일로 와. 라이언, 일로 와봐. 앉아. 라이언, 이제 좀 괜찮니?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녀석 때문에 가족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손길에 또다시 돌변한 녀석.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꼬리를 향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마치 갑자기 적을 마주치기라도 한 듯 자신의 꼬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녀석.
순식간에 가족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라이언의 꼬리 공격.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행동에 가족들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저희 가족으로 같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놀래키지 않고 편안하게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천사 같은 모습 뒤에 숨겨진 라이언의 충격적인 두 얼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꼬리를 향한 공격성. 녀석의 문제를 멈춰줄 단 한 사람. 라이언을 분노에서 구해줄 사람은 바로 누구? 해체연수 이사입니다. 진짜 착하게 생겼네. 그래요? 네. 우리 보호자님 닮은 것 같은데? 오, 진짜 닮았네요. 지금 워낙 좀 봐도 좀 스트레스 받은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라이언 조금 쉬게 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돌변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라이언. 그리고 분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꼬리였습니다. 라이언의 돌발 행동 때문에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조차 늘 긴장 상태로 생활해야 했던 가족들. 하지만 문제는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다른 개가 나타났다 하면 또다시 자기 꼬리를 사정없이 공격했던 라이언. 산책조차도 편히 할 수 없었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건 행동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학적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파서 그런가 생각도 했었거든요. 슬개골이 보통 시바견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병원 갔을 때는 다리 괜찮다고 그냥. 다리 괜찮다. 예, 그러니까. 그럼 라이언 문제 행동의 원인은 뭔가요, 설쌤? 이거는 그 어떤 트레이너가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내 문제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부분 발작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포컬 시저라고 하고 부분적인 발작과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양상 자체가 지금까지 영상을 쫙 보면서 그 양상 자체가 부분 발작과 훨씬 더 유사한 거죠. 보통 발작이라고 하면 경련, 사지마비 등을 생각하지만 부분 발작은 주로 척두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뇌신경계 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이 자기 신체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건데요. 보통 척두엽이나 전두엽의 일정 부분에서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몸이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아니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증상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꼬리나 뒷다리가 내 게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아마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네. 딱 내가 서 있는데 꼬리를 보고 맞아요. 저기 내 뒤에서 다가오는 것처럼 네, 행동해요. 네. 라이언의 행동 역시 부분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라는 것. 그럼 어떤 이유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사람의 발작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특발성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어떤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그걸 고친다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간이 아픈데 트레이너가 고친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신장이 아픈데 트레이너가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강박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뭐 교육을 하고 막 재밌게 해주고 산책을 많이 하고 집에서 놀아주고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반려견의 꼬리물기가 장난인지 의학적인 문제인지 알고 싶다면 시선 집중! 혹시라도 반려견이 꼬리물기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부분 발작으로 인한 의학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이상 라이언의 문제 행동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아들 주안이. 갑자기 꼬리에 공격성을 보이는 라이언 곁에서 아이는 얼음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좀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주안이가 옆에 있다 물릴까 봐. 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애가 점점 이제 막 활발해지니까 막 뛰고 장난도 치고 하니까 이제 물림만 남은 것 같은 좀 불안함이. 라이언한테는 행동학적 솔루션이 없어요.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부분 발작에 맞는 약물 처방을 했을 때 줄어드는지 보면 돼요. 그 약을 먹어도 강박 행동이면 해요. 근데 발작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라고 한다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삶의 질과 치료를 했을 때의 삶의 질과 우리 가족분들의 삶의 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라이언과 보호자님들과 주안이 이 가족의 삶의 질을 네. 같이 높여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공격성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 상황에 주안이가 다치지 않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잘 굴려서. 라이언, 이제부터 시작이야. 파이팅! 하시는 거 조심해. 한번 해보세요. 네? 다행히 거부감 없이 약을 먹네요.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 잘 먹는다. 일단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며칠 후, 라이언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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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서 우렁차게 짖는 녀석. 예전 같았으면 벨소리에도 빙글빙글 돌았을 텐데, 오잉? 그러질 않네요. 아, 오늘은 좀 짖네. 우선 설샘의 처방 후 라이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죠? 아, 선생님, 나도요. 우선 오늘은 저 들어올 때 돌지는 않네요. 근데 우선 저를 봤는데 우선 돌지 않는 거, 그리고 그때보다는 안정된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보는 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사납게 돌고, 그리고 좀 정신도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그쵸. 예. 네. 예전엔 정신이 없었어요. 돌면은 그냥 계속 돌면서 막. 자기 의식을 거의 잃은 것처럼. 예, 예, 네, 네.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좀 덜 예민하고 덜 사납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말하신 것처럼 빈도와 강도가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네. 우선은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부탁드린 거. 네네. 그건 있나요? 네네. 네, 한번 볼게요. 첫 만남에서 보호자에게 숙제를 내준 설쌤. 이렇게 부분 발작을 보이는 친구들, 보호자님들한테는 꼭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일지 쓰는 거.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일마다 몇 번 돌았는지. 라이언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기록을 해달라고 주문한 설쌤. 이야,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셨는데요? 엑셀로 정리하셨어. 진짜 잘하셨고요. 이것만 봐도 보여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0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네. 한 번, 세 번, 한 번, 네 번, 두 번, 이때가 이제 가장 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0, 세 번, 두 번, 0, 두 번.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보호자님, 100점 만점에 just 100점이에요? 출발이 아주 좋은데. 그럼, 오늘은 어떤 걸 함께 해보면 될까요? 저는 우선은 제 목표는 제일 지금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강아지를 봐도 이 도는 게 사실 좀 많이 걱정이잖아요. 네네. 야외 배변 배뇨를 하는 친구인데 도둑 산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조금 줄어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고 교육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친구들을 만나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복한 산책을 위한 교육 스타트! 평소 때 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저 걸어가면서
이름 불렀을 때 나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네. 보호자 쪽으로 쳐다보면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라이언? 네. 옳지! 가자. 라이언? 옳지! 조금이라도 고개 돌릴 때 있죠. 네. 그때 칭찬, 옳지라고 칭찬하고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반복이 되면 반대편에서 강아지가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라이언 이름 부르고 나 네. 쳐다보면 간식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잭팟을 터트려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라이언이 다른 강아지를 보면 보호자를 쳐다봐요. 네. 아. 거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꽂혀서 막 내 흥분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도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좋은 생각을 하면서 보호자를 쳐다보게 돼요. 네. 어, 보상이 나오는구나.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이제 그렇죠. 다른 강아지 만났을 때. 라이언? 옳지! 이야, 라이언 완전 잘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유턴이에요. 유턴. 이렇게 가다가 그냥 바로 라이언? 옳지! 만약에 이제 다른 강아지가 보인다 그러면 빠르게 네. 반응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라이언의 바디랭귀지를 잘 봐야 돼요. 네. 알아차려도 흥분하기 직전에 이걸 빨리 해줘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유턴 해볼까요? 라이언 가자! 옳지! 유턴 교육도 단번에 성공! 라이언 가자! 옳지! 라이언 가자! 아니 이렇게나 잘하다니! 옳지! 오늘 느낌 완전 좋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길에서 다른 개를 만났을 때도 라이언은 자기 꼬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가자. 가자. 아무런 의심 없이 걸어가는 라이언. 점점 다른 개와 가까워지는데요. 과연 라이언의 반응은? 멀리서 지나가는 다른 개를 보기만 해도 사납게 돌았던 라이언. 꼬리 물기 행동으로 마음 편히 산책하기 힘들었던 지난날. 과연 라이언은 달라질 수 있을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리. 그리고 다른 개를 발견한 라이언. 옳지, 라이언. 성공! 라이언. 옳지. 자, 잘했어. 한번 줄 잡아보세요. 네. 보호자님이 잡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타이밍만 잡아드릴 테니까. 네. 반대로 제가 지나가면 이제 계속 칭찬할 거예요. 네. 그리고 쳐다보게는 못하게 해야 돼요. 네. 네. 자, 이번엔 보호자와 함께 도전. 자, 라이언이래. 라이언이래. 자, 지금도 쳐다보죠. 라이언. 라이언. 이번에도 성공입니까? 가자. 라이언. 옳지. 이번에도 무사 통과. 라이언. 잘했어, 라이언. 옳지.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네. 계속 쳐다보고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네. 이대로라면 산책 걱정 없겠죠? 내친 김에 레벨업. 뒤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라이언이 흥분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가자. 라이언! 라이언! 옳지. 옳지! 그거예요, 그거! 네, 잘했어. 네, 방금이 제일 좋았어요. 네. 이런 이멀전시 유턴을 해서 더 이상 못 쳐다보게 하고 네. 간식을 받으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줄 안 끌어도 보호자 몸만 봐도 막 따라다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뛰어오는 개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준 라이언.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따라와 주니 이 녀석 너무나도 기특한데요. 딱 두 가지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 때도 라이언 이름을 불러서 보호자한테 집중하면 보상을 해주고 다른 강아지나 라이언이 조금 싫어할 만한 자극물들을 봤을 때 항상 나한테 불러서 나를 볼 수 있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우리 지금 치료하는 것과 합쳐져서 훨씬 더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라이언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할 그날까지 꾸준한 치료와 교육은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